질문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또 골라서 네, 파란 볼. 네, 요즘 듣는 노래는? 이라는 댓글인데요. 아, 네. 또부터는 제가 해주십시오. 요새 제가 좋아하는 노래가 하나 있어요. 오. 세븐틴의 손오공. 세븐틴의 손오공. 들어봤어요? 알죠. 왜 춤 아세요? 알죠. 이 춤인데? 근데 왜 좋아하는지 아세요? 왜 좋아하시나요? 저 요새 손오공 지금 젊은 세대는 좀 유행을 하지 않은데 저희 세대가 젊었을 때는 손오공 대단히 유명했습니다. 털을 딱 꼽아 부르면은 자기와 같은 손오공이 수십 수백 개가 생겨서 이렇게 방어도 하고 공격도 하고 임무수행을 아주 하는 그러한 거죠. 지금 저는 남양주 오래 와서 절실한 게 김병주와 손오공입니다. 저와 생각을 하는 분들이 손오공 이렇게 불어서 많이 생기듯이 많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권리자분도 많이 가입하시고 또 저와 꿈과 이런 걸 같이 하는 분들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손오공을 생각을 했었거든요. 이런 손오공 같은 능력이 있으면 좋겠다 하는데 그런 능력이 어디 있겠습니까? 개별적으로 계속 만나서 많은 분들과 대화하면서 저와 같은 생각을 하고 뜻을 같이 하는 분들을 많이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손오공을 최근에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TV를 틀었는데 세븐틴이 손오공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내용도 너무 좋아요. 사실 보전하고 이런 내용이 저의 그렇죠. 현재의 모습과 너무 비슷해서 제가 심심할 때는 세븐틴의 손오공 듣고 있습니다. 그 춤은 네. 아직 못 배웠어요. 저는 춤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다음에 좀 춤을 배워서 좀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서 사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모든 걸 못 봐요. 그렇죠. 왜냐하면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고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온통 거기에 집중되니까 그런 손오공 이런 노래조차도 좋아지고 그렇게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면을 보려고 노력해야 되겠죠. 네. 네. 또 지금 방송을 시청하고 계신 분들 그리고 현장에 와 계신 분들께서 우리 주불리원님의 손오공이 되어서 좀 많이 도와주시면 좋겠고요. 지금 네. 219명이 들어왔는데 네. 홍봉민님 불링불링 주불리원님 응원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순단 보스형님 TV 구독했습니다. 이순단님 보수형님 TV 구독했다고 하고요. GSS 손오공 치켜치까 이거 옛날에 나오던 거예요. 치켜치까 예, 장혁준님 뭐 나와주셨고요. 황정화 정화님도 나와주셨고요. 김종지원님 반갑습니다. 이렇게 나와주셨네요. 그리고 또 오늘 시청자분들 중에 남양주 진접 오남 별내의 지인들 있으면은 나중에 저희 사무실로 그분들 좀 소개 좀 해주세요. 네, 네. 5번 출구 알려주세요. 네, 네. 진접역 5번 출구 바로 앞에 내리면은 M타워 건물이 있습니다. 네. 거기 7층에 저희 사무실이 있고 언제든지 환영입니다. 오셔서 차담도 나누고 네. 또 쉬었다 가셔도 좋고요. 또 이쪽 지역에 오늘 시청자분들 많이 못 오셨는데 이 지역 지인들 아시는 분들 있으면은 저희 사무실이나 저에게 그분들 소개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망고야님께서 오남에 사신다고. 아, 네. 그럼 꼭 한번 오세요. 네. 자, 다음 질문을 제가 또 뽑았습니다. 남양주로 삼행시 해달라는. 남양주로 네. 삼행시요? 네, 남양주로 삼행시. 남양주. 네, 한번 그러면 남양주. 문 띄워드릴까요? 네. 네. 납! 남양주에서. 네. 양.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발전을 위해 주. 주불리 김병주가 늘 함께 하겠습니다.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삼행시 저는 갑자기 이런 삼행시 이런 질문을 많이 받을 때가 있어요. 분석을 할 때. 그런데 잘하는 요령이 있어요. 시간을 벌어야 되잖아요. 일단 남하면은
남양주 하면 그걸 먼저 하는 사람 돼요. 알겠죠? 네. 제가 한번 질문할게요. 네. 남양주 한번 해보세요. 제가요? 내가 말 되니까. 네. 이거 갑자기 질문입니다. 남. 남양주 먼저 하라. 남일도 내일처럼. 양. 양껏 열심히. 주. 주를 옆에서 돕겠습니다. 겁니다. 이게 MZ입니다. 네, 이게 MZ세대입니다. 아, 네. MZ세대. 네. 너무 훌륭해요.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네. 남 시청자분께 네. 남다른 양심의 주불리. 아, 네. 아. 강민 님, 강만 님께서 남양주의 권리당원입니다. 아, 네. 네. 저희 사무실에 꼭 한번 오셔서 자 한잔 하시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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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많은 분들께 또 즐겨주고 계시니까 신이 나는데요. 네. 다음 질문 한번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군과 관련된 질문인데요. 군에서 가장 힘들었던 훈련은? 이라는 네. 질문입니다. 군에서 가장 힘들었던 훈련. 육군 사관학교 다닐 때는 저는 공수훈련이 제일 힘들었어요. 비행기에서 이제 뛰어내리는 훈련, 낙하산 내고 네, 그거 하기 위해서 3주간 엄청나게 반복 훈련을 하죠. 그리고 4주차에는 비행기 타고 낙하산 내고 뛰어내리는데 사실 되게 두렵잖아요. 아, 그렇죠. 네, 그래서 그 낙하산에서 비행기 뛰어내리는 거 4번 뛰어내려야 합격입니다. 그래서 비행기로 뛰어내릴 때 밤잠이 안 와요. 두려워서. 근데 그것도 점점 하다 보니까 좀 숙달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현역 때는 사실 저는 혹한기 훈련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혹한기 훈련은 겨울에 하는 훈련인데 불을 피우지 않고 1주 내지 2주 훈련을 합니다. 그러니까 겨울에 전쟁이 났을 때 적응하기 위한 훈련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텐트 생활을 하는데 불을 피우지 않고 하는데 그 매년 한 번씩 해요. 우리 병사로 근무하시는 분은 한 두 번 하면 되지만은 저같이 39년 군복 입고 있는 분은 매년 해야 돼요. 최소한 사단장 때까지는 해요. 투스타들 군단장 때도 했던 것 같아요. 그럼 매번 가는데 나이가 들수록 힘들어지더라고요. 그렇죠. 불을 안 피우고 이렇게 자면은 예전에는 핫팩이 없을 때는 너무 힘들었고 요새는 핫팩이 나온 핫팩을 이렇게 침낭 안에 여러 개 엮고 자기도 하는데 그래도 너무 힘들어요. 시간이 너무 안 가고 또 아침에 일어나면은 전투화가 깜깜 얼어서 전투화가 안 들어가요. 그러면 전투화를 이렇게 발을 다 못 엮고 한 5분 안에 끝날 정도로 힘든 것이죠. 네. 이렇게 우리 국군 장병들은 지금도 지금 여름이지만 겨울에는 이런 혹한기 훈련을 하면서 훈련을 합니다. 군생활 관련해서 또 현장에서 질문이 들어왔는데 이거 저도 궁금한데요. 네. 한평생을 군인으로 살았다고 해도 될 정도이신데 방송하시는 거 보면 방송인이라고 해도 믿겠어요. 어디에서 익히신 방송 센스인가요? 라는 질문입니다. 네. 군생활하면은 저는 군생활하면서 익힌 거죠. 우리 장병들하고 맨날 대화하고 소통하고 교육해야 되거든요. 사실은 군생활 하면은 교육자 역할이 대단히 큽니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이렇게 간담회도 하고 교육훈련도 하고 했는데 이미 저는 대대장 때 현대판 유튜브를 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리더십이 소통이라고 생각을 하고 소통과 공감대 형성이라 생각했어요. 대대장이 하면은 할 수는 있지만 그럼 오래 못 가기 때문에 대대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을 촬영이나 방송 한 20분짜리로 만들어서 전 장병들을 보게 하면은 금방 공감대가 형성됐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프로를 그 당시는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대학교 다니면서 방송학과 다니다 온 병사나 또는 그 기자를 꿈꾸는 병사나 또 거기에 맞게 해주려고 그런 인원들을 뽑아서 동아리를 만들어주고 주 한 번씩 방송 활동을 하게 해요. 그럼 아주 재미있게 편성합니다. 그럼 예를 들어 휴일 날 부모님 면회 오면 부모님과의 이런 인터뷰로 하자고 전역자들에게는 전역
하면서 한 말씀 하라는 거, 또 생일자들 축하해 주는 프로로 하기도 하고, 또 그때 TV에 유행했던 프로가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는 프로가 고발 프로가 있어요. 맞아. 그것도 운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카메라 들고 다니면서 뽕쳐버리는 병사들 이러면 되겠습니까? 훈련장에서 졸고 있는 병사를 막 찍어요. 그럼 완장 차고 다니면 다 정신 바짝 차리고 그러면서 또 대대에 이루어지는 운영, 이 다음 주는 어떻게 대대가 운영된다 뭐 이런 걸 설명해 주고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그 당시에는 유튜브 시스템이 없어서 자체 대대 방송으로 이루어졌는데 시청률 얼마인지 아세요? 글쎄요. 100%. 100%. 틀어놓으니까. 아니죠. 정오 시간에 그걸 네, 정오 시간에 그거를 보게 했어요. 그러면 시청률이 100%고 휴가 갔던 이날은 못 보잖아요. 휴가 갔다 오면 재방송을 보게 해서 그때도 시청률 100%. 역대급 그 전원이 이렇게 시청률을 넘는 100%의 네. 시청률. 그때도 수시로 제가 나와서 또 대대 이루어진 얘기를 하고 또 이런 프로도 그때도 했었어요. 예, 예. 이런 질문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불편하시죠. 지금도 사실은 모든 것은 리더십은 소통과 공감대인 점이에요. 어쩐지. 그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윤석열 정부는 어떻게 하나요? 소통한다고 용산으로 이전했는데 지금 소통을 안 하잖아요. 더 불통이 됐습니다. 네. 대통령도 소통을 해야 되는데 마치 출근길 소통도 요새는 안 하고 기자회견도 안 해요. 그래서 뭐 6월 달엔 기자회견 한번 하겠다고 하는데 그 마치 은혜를 베푸는 것 같이 기자회견을 한다 하는데 그것은 잘못된 개념이에요. 기자회견은 실질적으로 의무입니다. 대통령의 의무. 왜? 권력을 대신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았잖아요. 그럼 그거를 집행한 결과를 국민들께 끊임없이 알려주고 국민들의 궁금한 것을 해소해줘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수시로 대통령이나 리더들은 소통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정치인들이 좀 더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 민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주당은 당원과도 소통하고 하면서 당원의 목소리를 당에 이렇게 반영을 해서 정책으로 해야 되겠죠. 네. 네. 그래서 또 의원님이나 이재명 당대표님이나 당원들과 열심히 소통하려고 방송 자주 하시고 인사 네. 자주 하시고 계시고.